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면 차 한 잔 정말 좋죠. 그렇지만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면요. 한세 연구에 따르면 너무 뜨거운 차를 마시는 습관은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이라는 저널에 출판된 한 연구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하루에 두 컵에 해당하는 700ml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90% 더 높다고 합니다. 미국 암학회의 한 연구는 이란 골스탄에 살고 있는 40세에서 57세 사이의 사람들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이들의 생활 습관을 추적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317건의 식도암 발병 사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번 연구의 수상 연구원인 파하드 이슬라미 박사가 사이언스 데일리 측에 많은 사람들이 차, 커피 등등의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은 식도암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뜨거운 차는 식혀서 마실 것을 권장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에반스 런던대학 위생 및 열대의학의 보건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마시는 음료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데이터를 보면 식도암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흔한 암들 중 하나입니다. 대략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암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경찰견 쿤밍이라는 화악마라는 개는 약과 범인의 냄새를 너무 잘 맡아서 지난 2016년 중국 사회안전부는 이 개를 1등급 우등 경찰견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은 화악마와 같은 개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개를 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신호진 생명공학회사 그리고 윈난 농업대학의 연구원들이 경찰견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일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에서 이 우수한 경찰견을 복제했다고 합니다. 쿤신이라는 이름의 이 복제견은 성공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DNA가 화악마의 DNA와 99.9%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쿤신은 현재 생후 3개월이며 대중통제, 마약탐지 및 증거 회수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쿤신은 10개월 때 이 훈련을 졸업하게 됩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쿤신은 기록적인 시간 내에 경찰견으로 훈련된 사례가 되게 됩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보통 강아지가 경찰견이 될 때까지는 5년이 걸리며 비용은 대략 한화 약 6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복제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전문 탐지견을 대량 생산하려는 첫 사례는 아닌데요. 최초는 바로 한국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은 약의 냄새를 잘 맡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에서 마약 탐지견을 복제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건축회사가 대만 남부에 있는 한 농장의 지붕에다 옥외 마켓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잡지인 대진에 따르면 네덜란드 회사인 MVRDB는 대만 남부의 타이난이라는 도시에다 타이난 신화 과일 야채 마켓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만의 시정부 농업부와의 협력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요 목적은 관광지 및 도시를 위한 식량 공급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총 8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는 개방형 공간으로 테라스와 같은 루프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스의 각 층은 각각 다른 종류의 작물을 키우는 데 이용됩니다. 폐쇄된 건물 공간은 시장의 한 곳에 지어질 것이며 테라스 지붕과 교차합니다. 이 건물에는 시장 측 행정사무실, 식당 및 전시센터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의 동쪽 코너는 지상층으로 이어지는데요. 방문객들은 여기를 통해 지붕으로 갈 수 있고 지붕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과 레크레이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20년 말 완공될 계획입니다. 미 우주항공국이 화성에 무엇을 보내려고 할까요? 미 우주항공국의 화성 2020 미션에는 화성에 희박한 대기를 날 최초의 소형 헬리콥터가 포함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화성 헬리콥터라고 불리는 이 자동주행 회전 날개 항공기는 2020년 화성 탐사선과 함께 날게 됩니다. 이 소형 헬리콥터에는 화성 표면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탐사선이 착륙할 목표로 삼고 있는 화성의 표면 대기 압력은 지구 표면 위 10만 피트 압력에 상당합니다. 그 어떠한 헬리콥터가 도달한 높이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이륙을 위한 충분한 양력을 얻기 위해 이 화성 헬리콥터의 몸체는 소프트볼 크기이며 무게는 단지 4파운드가 나갑니다. 이 헬리콥터는 1분에 2,400번을 회전하는 4피트짜리 블레이드 두 세트를 이용해 표면에서 최대 15피트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 화성 헬리콥터는 최대 5번 비행을 시도할 것이며 매번 더욱 멀리 날 수 있으며 90초간 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 하나가 이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고 추운 화성의 밤을 견디도록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이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충전시킬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만일 이 헬리콥터가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면 앞으로 있을 화성 탐사 미션은 더욱 많은 헬리콥터를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가 지난 3월 26일 화요일 미국 올란도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올란도 센티넬에 따르면 탑승하고 있던 승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 조종사가 이 비행기를 주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빅터빌까지 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륙 후 10분 뒤 엔진 중 하나의 작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이들이 몰던 비행기는 방향을 틀었고 안전 착륙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후 3시쯤 발생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대변인 댄 랜드슨 씨에 따르면 해당 보잉 737 맥스 8 비행기는 검사를 위해 올란도에 있는 정비소로 운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3일 연방항공국이 모든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비행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비행기 주차나 수리를 위해서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연방당국이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737 맥스 8 항공기와 관련된 두 추락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상착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란도 센티넬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는 이 기종을 43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는 임시 주차되어 있던 공간을 비우려 빅터빌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기 익히지 않고 드시나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날고기를 먹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다디스 아바바에 가시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 혹은 양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날고기를 먹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몸에 더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고기를 먹는 것은 인체에 위험한데요. 촌충이나 살모넬라, 그리고 대장균과 같은 해로운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죠. 날고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에 따르면 생고기를 소비하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날고기를 먹어왔지만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114세에, 어머니는 92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은 또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생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반면 아디스 아바바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메사핀트 아베베 씨는 터키의 매체인 아나돌루 측에 날고기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에 좋은 영양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날고기를 먹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보통 같은 증상으로 또 병원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아프리카에서 날고기를 먹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에티오피아 구라지 토속민족과 무슬림 민족이 전쟁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라지족 전투병들은 산속에 숨었는데요. 고기를 조리할 경우 냄새나는 연기를 맡고 찾아온 적군들에게 자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생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날고기는 아직도 에티오피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며 심지어 탁월한 국가 음식이라고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음식 중 하나는 날고기를 의미하는 테레시가라고 하는데요. 길고 얇게 저민 고기를 다양한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죠. 흥미롭긴 하네요.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PM이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과학자들이 말 그대로 귀걸이 걸듯이 쉬운 새로운 피임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Controlled Release라는 저널에 실린 보고서는 피임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또는 손목시계에 장착된 패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임 패치는 이미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연구팀은 패치를 악세사리와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다 신중한 약물 사용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언론 발표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세겹으로 구성된 귀에 붙이는 패치를 테스트했습니다. 한 층은 불투과성이며 악세사리에 약성분을 붙들 수 있는 접착제가 붙어 있습니다. 중간층에는 고체 형태로 피임 호르몬이 들어있고 가장 바깥층은 호르몬이 투과할 수 있는 층으로 피부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호르몬이 피부에 들어가면 혈관으로 들어가 온 몸을 돌게 됩니다. 돼지의 귀, 그리고 털이 없는 피부를 지닌 쥐에다 이 귀걸이 패치를 붙이고 8시간 동안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귀걸이 패치를 떼면 약성분의 농도가 떨어지며 이 패치는 혈관에서 필요한 양의 호르몬을 생산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는 실험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러나 만일 궁극적으로 미래에 실제로 사용되게 된다면 이 패치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며 대개는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쌍둥이이지만 아버지는 다르다네요. 중국 샤만 지역의 한 여성이 얼굴이 다른 쌍둥이 한 쌍을 출산했다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쌍둥이들과 관련 의심쩍어 했는데요. 쌍둥이들 중 한 명만이 그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이었죠. 이 부부가 아기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했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쌍둥이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결국 자신이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고 남편에게 실토했습니다. 애플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여성이 단기간 내로 난자 두 개를 배출하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자세포는 여성의 생식기 내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이 짧은 간격으로 다른 두 남성과 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중복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드물지만 개, 고양이, 소와 같은 포유류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두 쌍둥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자식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한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쌍둥이를 또 출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궁을 두 개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한 의사는 BBC 측에 아리파 술타나 씨가 지난 2월 말 미숙아를 출산했다고 전했습니다. 26일 후 20세인 그녀는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의사들은 그녀가 두 번째 자궁에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시행되어 일환성 쌍둥이인 남자 그리고 여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운 좋게도 둘 다 건강했고 산모는 4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자궁을 둘 가지고 있는 것은 전문 용어로는 완전 중복 자궁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한 산부인과 의사에 따르면 이는 희귀한 일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세 개의 난자가 배란된 뒤 동시에 수정되고 이후 세 개의 배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초음파로는 자궁이 둘이며 그 안에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기가 쉬웠을 텐데요. 술타나 씨는 형편이 좋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BBC의 보도를 인용한 AFP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남편은 육체 노동자로 한 달에 약 1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아이를 낳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그들이 알라의 기적이라며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